추운 눈보라 속에서 호기짐을 달래면서 싸우며 죽어간 파란 눈의 유행군 용사단. 아, 이름 없는 언덕에서, 이름 없는 물가에서, 이름 없는 산모퉁이에서 젊은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피 흘려 싸워 이긴 우리의 6.25 참전 용사가 있기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우리 한민족이 숨을 쉬고 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내 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정의 용사 참전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노병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젊음을 버리고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킨 용사들입니다. 68년 전 기습 남침한 적 인민군 전차를 소총 하나로 막아야 했고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을 위해 중고생 학도병까지 피 흘려 싸웠습니다. 전사한 전투를 생각하며 서울 현충원 산업동에서 한강물을 바라보며 상처난 역사에 눈물 어린 노병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내빈 여러분, 그리고 전쟁에서 용맥을 떨치던 참전 용사 여러분, 자유가 공짜가 아닌 것처럼 평화는 쟁취하는 것이지 공짜로 절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비린내라는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조국이 부른다면 다시 나가 싸우겠다는 투철한 애국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노병 여러분, 여생에 부디 권투하시길 빕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2018년 정기총회 및 제4대 회장 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다같이 일어서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전면의 국기를 향해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애국가와 미국 국가가 연주되는데 미국 국가 먼저 부르고 애국가 1점만 부르겠습니다.
선열 및 전몰 장병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미 서부지회는 2018년 7월 12일 정기총회 및 제4대 회장 취임식 개회를 준비 완료했기에 이에 보고드립니다. 단결. 지금부터 총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특별히 6.25 참전 용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총회에 임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전우들이 참으로 밝고 명랑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패기있게 함께 모여서 시작합니다. 특별히 나가는 직장이나 하는 생업에 크게 복을 내려주셔서 조국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로 8천만의 행복 평화통일 그날까지 최후의 보루로서 모든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결단이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원진과 모든 회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두고두고 보람찬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회 사무처장님의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결! 경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에 발족한 본 6.25 참전 유공자회 미 서부지회는 초대와 2대 회장을 고 서명철 회장님께서 역임하셨고 3대 회장의 현 김혜령 회장님을 초대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6.25 행사를 비롯해 메모리얼 데이, 베테랑스 데이, 7월 27일 정기 기념일, 정장 기념일, 각종 행사에 미 제한군인 해축과 한미의 공조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이제 회칙에 의거 제4대 회장을 인정함으로써 앞으로 3년 임기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대무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총 수입이 4,205불 66센트, 지출이 2,632불 22센트로서 현재 잔액이 1,573불 44전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전!
이어서 재무보고가 간단히 있을게 그에 대한 감사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김대벽 전 감사님은 감사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단결! 저는 3대 김혜령 회장 임기 중 감사역을 맡아서 오늘날까지 감사 실천해 왔습니다. 이제 재무보고 행거와 같이 우리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이 재무관계를 감사한 결과 회측에 의해 가지고 현재 이상이 없음을 결과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와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6.25 참전용사회가 평균 연령 88세를 가지고 지금 생존했던 분들이 지금 여기 와 모여서 우리와 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비약한 또 앞으로 기약할 수 없는 나머지 여생을 그래도 건강하게 이렇게 모여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축복을 받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가 총회를 개최하고 4대 회장 취임을 하는 마당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는 건 조금 전에 재무께서 발표한 바와 같이 극소수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사를 할 때는 100명에서 120명을 지금 기준으로 우리가 운영하겠다고 해봤는데 역시 여기에는 돈이 앞섰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해서 발견한 거지만서도 단체 회장께서 찬조금을 1,000불 내시고 또 수석부 회장이 500불 또 고문께서 500불 또 여기 각군 부회장님들이 300불 또 각 이사님들이 200불을 해가지고 지금 한 4,000 내지 5,000불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여러분을 모시고 또 이 감사의 선물도 만들고 같이 또 식사도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여하튼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도 많습니다만은 좀 더 이 앞으로 6.25 참전 용사라는 분들이 전국을 통해 봐야 10만 명 미만인데 1년에 자꾸 하는 분들이 5천에서 만 명이 매년 하늘나라를 가고 있습니다. 이런 바닥에 앞으로 5년 내에는 6.25 참전 용사가 막말로 멸종하는 게 아닌가 이런 그런 예상이 됩니다. 여하튼 하여튼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이 빛나게 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감사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그럼 6.25 참전 유공자회 미서부지회 회칙 제4장 7조 나항의 의거 회장 선거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였고 총회에서 인준 순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사회에서 제4대 회장으로 현 김혜령 회장이 연임하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인준 순서를 밝겠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현 김혜령 회장을 제4대 회장으로 연임하는 것을 찬성과 반대, 찬반의 결과를 묻겠습니다.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반대하신 분 거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김혜룡 회장님을 차기 회장으로 연임하는 것이 가결되었습니다. 김 대표 회장님 선포해 주십시오. 결과 공포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4대 회장으로 김혜룡 회장을 유임시키는데 찬성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4대 회장에 취임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방금 이 청문회에서 인준된 것에 대해 가지고 제4대 회장의 연임됨을 공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회장입니다. 계속해서 회장 제4대 회장으로 취임하신 앞으로 3년 임기입니다. 3년간 임기를 수행하는 동안 그 리더십과 또 회의 침묵 등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회장님의 취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단결.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6.25 참전 유공자와 가족 여러분, 군관계 단체장과 회원 여러분을 모시고 회장 취임사를 하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특히 오늘 참전 용사 호국 영웅들의 명예 선양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홍보에 힘쓰신 총영사관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6.25 참전 유공자 여러분, 그리고 애국동포 여러분, 아직도 6.25 전쟁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도 없는, 잊어서도 안 되는 20세기 전쟁사에 큰 획을 그은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적 교훈입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국적은 국가 안보가 최우선임을 우리들은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의 회장으로서 합격점을 받고 연임까지 초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조직이나 회원 여러분 보훈 복지를 위해서 미흡한 점이 많아 앞으로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다음 목까지를 목표로 삼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는 6.25 전쟁 68년의 세월이 흐름 지금 그날의 충성과 뜨거운 애국심은 후배들에게는 자꾸만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느 세대보다 혹독한 고난을 체험하였고 민족사의 빛나는 업적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고 호국 국가유공자에게 최고의 명예와 보상이 그의 가족과 자녀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게 건의화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노병들의 나이 평균 87세임을 감안할 때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예우함으로써 대통령께서 주신 태극기를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고 유공자 가족에게도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계속 태국 봉헌 행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직 우리 회에 등록되지 않는 참전 용사께서는 조속 등록하시고 봉헌과 장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들은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한 정신 무장을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한국 정쟁을 알지도 못하고 겪어보지도 않는 젊은 세대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고 한국 전쟁을 절대로 잊어진 전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금년에는 조직의 확대를 위해서 오렌지 카운티, 산디에고, 라스베가스 지역에 분회를 설치하여 참전 유공자의 복지 증진에 노력할 것입니다. 다섯째, 지난 6월 12일 미국 정상회담에 이 싱가포르에서 있었습니다. 미국 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에 남아있는 냉전 구조는 더욱 유동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의 혈맹인 한미동맹은 더욱 향상시키는데 앞장서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6.25 참전 용사 여러분이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본국의 정치권은 대북 정책에서 아직 안보보다 대화와 경제 지원을 고집하는 지역과 세대 계층과의 이념 차이로 갈등과 분열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통적 한미동맹은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유엔의 결의와 결정에 위배되는 결과로 해외 동포의 일원으로서 국가 안위를 걱정스럽게 하는 있습니다. 존경하는 6.25 참전 유공자 여러분, 노병들의 가슴에 단 훈기장은 바로 무수한 전투에서 쌓은 공적의 자랑스러운 증표이며 국가에 대한 충성의 상징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 자리에서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디 남은 여생 건강하셔서 우리 조국이 남북이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동안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국가유공자 호국영웅의 자부심을 잊지 마시고 애국 애족을 널리 펼쳐나갑시다. 다시 한번 참전용사 가족 여러분의 여생이 행복과 건강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하며 우리 대한민국의 영원한 번영을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는 전몰 장병과 실종자 그리고 전쟁 포로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6.25 참전 유공자 여러분, 부디 노병들의 여생에 아무쪼록 건투하셔서 애국 동포 여러분께서는 위로와 격려의 담불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조하시고 회의를 더욱 빛내게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거기 계세요. 다음 순서로 선서 공군 부회장 하순재 공군 부회장께서 나오시죠. 우리의 다짐 선. 우리의 다짐, 우리 노병 일동은 조국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전범을 바쳐 구국 전선에서
피를 흘려 적과 싸운 궁지와 자부심을 갖고 조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기원해 왔다. 이제 비록 몸은 고국을 떠나 있어도 영원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충성을 다짐하여 참전 전우들의 단결을 담아한다. 하나, 우리는 6.25 참전 용사로서 번영하는 조국의 평화와 통일에 반하는 일체의 국내외 도발과 공산주의를 배제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다. 하나, 우리는 전선에 조국 전선에서 단련된 호국 영웅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체를 훼손하는 어떠한 정치 세력도 용납하지 않으며 조국이 부르면 다시 나가 싸운다는 결의에 임한다. 하나, 우리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미 한인 이민자로서 우리와 함께 싸운 혈맹인 미국과 우리의 돈독하며 모병된 시민의 삶으로 한미 우호 관계의 역분이 된다. 단결! 단결!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 다음 주에 내리십시오. 아니, 착석해 주시고요. 네.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우선. 잠시. 저 회장님 취임 인사가 끝났고.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여군 부회장님이 증정하셨습니다. 했어요? 네. 네, 했어요. 내빈 소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LA 김완준 LA 총영사님을 대신해서 황인상 부총영사님이 오셨습니다. 네, 바쁘십니다. LA 평통 서영수 회장님을 대신해서 박예영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박정시 예비역 장군께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환 월남 참전유공자회 회장님 모시고요. 네. 원태호 해군 제독께서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국군포로 송환 추진위원회 조용봉 회장님께서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오셨습니다. 네. 변 국장님 대신 나오셨습니다. 네. 네. 재향문인회에서 김정원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내빈 소개 중에 빠진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육군 옆에 최남규 회장. 육군 옆에 최남규 회장 저 오셨습니다. 열심히 젊은 우리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추가로 회장. 여기서 전임 재향군인의 회장님으로 계셨던 박홍기 회장님, 조남태 회장님, 그리고 영관장교연합회 회장으로 진재곤 회장님 한번 일어서 세요. 성만 다르지 이름은 재향군인회 회장 김재곤 회장하고 이름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기억한 아 그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노인회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노인회 회장. 노인회 회장. 노인회 회장님 여기 어디 계세요? 좀. 아이고 아이고 예. 아저 내가 올라갔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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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저 그리고 예? 고엽재 회장님. 이 앞에 서 있으면은 잘 보이지는 않아요. 긴장이네요. 그 외에 소개를 못 해주신 분 계시면은 수시로 저희가 알려주시면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좀 쉴 겸해서 좋은 음악 한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까 국가를 제청하신 우리 강무영 테너님과 고경희 반주님 소개드립니다. 브루셀 곡목은 You Raise Me Up. 회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6.25 세대는 아니지만 이렇게 여기 앉아계신 어르신들 덕에 저희들이 있는 줄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축하드리고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곡목은 날 세우시는 그런 곡목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다 일어서시고 이렇게 힘차게 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When I am down and thoug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t envy,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나의 영혼 연약하여 지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놓일 때 주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길 나 잠잠히 기다립니다. 주님의 손 날 일으켜 주시고 풍랑 위를 나 걷게 하시네. 주 어깨에 기대어 있으니 이전보다 더 강하게 되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예, 다음 좀 지루하시겠지만 순서를 빨리 진행할까 합니다. 축사 하실 분이 몇 분이 계십니다. 먼저 김환중 엘레 총영사님을 대신해서 우리 황인삼 부총영사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작년 8월 달에 부임을 해서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만 오늘 이 행사에 처음 참석합니다. 먼저 우리 회장님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자리에 제가 참석할 수 있게 돼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이공자 회원님들의 평균 연령이 87세로 지금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제 건강 잘 보존하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버님이 38년생이시니까 지금 80살이 금년에 되셨습니다. 그 6.25는 사실 모든 그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상흔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6.25 발생했을 때 12살이셨는데 북한군에 끌려갔을 갈 뻔한 그런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또 여러 우리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 조국을 지켜내신 우리 유공자 참전 용사분들께서 여러 가지 또 희생을 많이 하셨고 대한민국을 또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국가의 하나로 만들어 주셨고 또 이후에 또 미국으로 건너오셔서 우리 교민사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또 모범적인 사회로 큰 사회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참전용사 여러분들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의 산 증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지난주 목요일날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오늘 뭐 총회가 있을 걸 알고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25 68주년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50년도에 6.25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여전히 한국은 분단된 상황이고 해서 최근에 그 남북회담 또 북미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도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그런 결의안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내용 중에는 우리 그 한국분들이 여기 이민 와서 여러 가지 희생을 한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의를 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그 어르신들께서 그동안 희생해 오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뭐 뒤에 말씀드릴 분들이 많으셔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더욱 건강하시고요. 오늘 우리 유공자 회가 더욱 발전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서영석 엘레 평토 회장님을 대신해서 박요원 부회장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통 민주평통 LHA의 부회장으로 있는 박요환입니다. 오늘 이 서영석 회장님이 사실은 꼭 참석해서 축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특별한 사정이 계셔서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뵙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매우 기쁜 일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회장님을 취임하시는 우리 김재룡 회장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에도 우리 동포 사회에 여러 단체의 장으로 계시면서 참 조국의 안보와 우리 동포 사회에 참 동포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 그런 귀하신 회장님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와서 보니까 조국이 부르면 다시 나가 싸운다 하는 것을 제가 배너를 통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한 그 충정 그 마음이 저 글에 다 담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의 회원 되시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우리 조국이 정말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어려울 때에 목숨을 바쳐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신 정말 자랑스러운 유공자들이십니다. 또한 그 후로도 미국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그 안보를 염려하셨고 또 지금도 염려하시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그 잘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염려하는 귀하신 우리 회원들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남달리 다른 단체와 달리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이 중에서
요즘 잠을 못 이루시는 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 소식을 들으면 아마도 그런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때에 저와 또한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와 있는 저희들이 무엇을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가 있다면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한미동맹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되겠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유지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를 유공자 여러분들이 앞장서셔서 우리 동포사회에 한미공조가 그 필요성과 한미공조가 한미동맹이 더 강화되어야만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더욱더 세계에 빛나게 자랑스럽게 성장할 수 있음을 우리가 많은 분들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한국에는 반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전해서 그 필요성과 정말 왜 한미 동맹이 강화되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서 정말 더욱더 한미 동맹이 강화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취임하시는 김재룡 회장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축사를 마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식 장군께서 나와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충성! 프랑스의 소리 잘 들립니까? 프랑스의 그 속담에 뉴스로 라이브 온 호프 또 올드 에이지 라이프 온 리멤버 블랜스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젊은이는 희망의 살보 노인은 추억에 산다고 합니다. 남은 여생 좋은 추억을 되새기면서 밝게 노년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긴 봄날 눈앞엔 수심이 없고 밤을 모르는 극락이 예의수랴. 항구에 사는 사람은 300만인데 한겁은 지천이요 술은 샘물처럼 솟는다. 이 시는 1896년 5월 26일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 재관식에 초대받아 러시아 군함을 타고 모스크바로 가는데 중간 경유지인 뉴욕에서 2박 3일간 휴식을 취하면서 민영한 혁명정권 공사를 수행했던 김덕령 2등 참석이관 이분이 조국의 단파사함하고 그 다음에 감투사함하고 그 다음에 이끈사함에 대한 한탄을 하면서 그 뉴욕 시대를 바라보니까 엄청 잘 살고 파라다이스 같으니까 부러워서 읊은 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대관식에 참석한 일본 정권 대사 야마가타 아리모토라는 이놈이 러시아 외상 로바노프와 모의해서 우리 조국 국토를 38선에서 남북으로 분할 점령하자는 계책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고종 황제 조정은 이에 대한 대책은커녕 눈치도 못 챘습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우리 후손들은 38선 고통과 휴정선의 희생을 겪어야 했습니다. 6.25 전쟁에 대한 것은 역전의 용사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68년 동안 그 배경과 과정, 결과와 교훈을 들어오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손자 병법에 소적지 견이요 대적지 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약하고 작은 나라는 주관적 객관적인 힘의 관계를 계산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다가 끝내는 강대국의 무력에 의해서 멸망케 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정리하고 조직평가 4대 기준에 첫째는 환경 적응이요, 둘째는 목표 달성이요, 셋째는 적극적 참여요, 넷째는 인한 한결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인한 한결입니다. 이것은 리더의 덕망에 기인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입각해 볼 때 김혜령 선배님의 덕망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6.25 참전 유공자 전우회의에 재선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또 덩그리서 죄송합니다. 유인물로 전해드렸던 정용봉 국군포로 소환추진위원회 회장님을 대신해서 변홍진 국장님이 나오셨는데 짧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저 오늘 이 자리에 그 정용봉 국군포로 소환위원회 회장님은 수술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오셔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너무 죄송하다고 딱 한 가지만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언론기관을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로서 네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 다 빼고 그 유해가 들어가 유해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끝까지 가서 미국을 위해서 희생한 자기 나라 청년들의 유해 한 조각이라도 모셔와 미국 땅에 안장시키는 것이 미국 정부와 미국 국민의 역할입니다. 이번에 그걸 보시고 우리도 지금 현재 북한에 약 우리 국군 포로 생존하신 포로분들이 약 250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신상 때문에 어디 얼마에 계시는 건 밝힐 수 없지만은 여러분께서 특히 전우이신 여러분께서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포로로 68년간 잡혀있는 그분들 지금 힘이 없어서 탈출도 하시를 못하는 나이입니다. 아까 여기 88세라고 평균 나이 말씀하셨는데 북한에서 88세면 여러분들 상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또 거기서 그 6.25 전쟁 동안 우리 국군이 희생을 하셨는데 그 유골이 아직도 북한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우리가 그 모셔오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하고 다시 한번 우리 김혜령 회장님 건강과 우리 6.25 참전용사 여러분들의 건강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좀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정정환 월남참전회장님. 동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월남참전자 미남가주 지회장을 맡고 있는 정정환입니다. 오늘 내외 기빈을 모시고 6.25 참전자 영웅들과 함께 6.25 참전자 국가유공자 4대 김혜령 회장님의 연임 취임식을 맞아 숙사를 하게 됨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취임식이 뜻깊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6.25 참전 영웅들께서는 이제 자연 나이가 85세에서 100세에 가까워지고 있는 노병들이라는 점입니다. 68년 전 풍정 등하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젊음을 초계처럼 버리며 사나운 분도 계시고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일생을 상의 용사로 지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제는 거의 노안으로 거동이 불편해 하시는 많은 6.25 참전 영웅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분들이 아니면 오늘 대한민국의 조국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6.25 참전 용사들에게 박수로 환영합시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둘째 의미는 이영만리 미국에서 6.25 참전 유공자들의 모임을 교포사회 모범단체로서 3대를 이끌어오신 김혜령 회장님께서 불편하시고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4대를 잇는 연임 회장 취임식을 갖게 됐다는 점입니다. 김혜령 회장님의 리더십은 6.25 전쟁 그리고 월남전 참전 시 지휘관으로서 탁월한 리더 능력을 발휘해 각종 훈장들을 받는 데서 확인될 뿐 아니라 근래에는 이민사회에서는 월남전 참전자의 3대, 4대 회장에 이어 6.25 참전자 국가유공자 3대에 이어 4대를 연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후배들에게는 언행일치로 기감이 되어 교묘한 인품으로 각계각층으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6.25 김혜령 회장님의 4대 회장님 취임식을 축하드리며 6.25 참전 국가영웅님들의 건강과 간에 하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이로써 축사를 가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만규 육군협회 회장님의 격려사 있겠습니다. 한결. 인사말에 앞서 오늘 귀빈 소개 빠지신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행사에 우리 남가주 한인 목사회를 대표해 삼신 목사님께서 저희 6.25 유공자님들을 모두 모셔서 성대한 사은의 잔치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삼신 목사님 모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크게, 더 성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때 아울러 저희 행사를 빛내주신 헌병 전우회 사무총장님과 그 기획실장님도 오셨습니다. 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제 식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군 동지회장 최만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령 회장님을 이시한 6.25 참전 유공자님, 정정환 회장님을 비롯한 월남 참전 선배님, 진재권 회장님과 영관장교연합회 선배님, 그리고 우리의 대한민국을 오늘에 이르게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자랑스러운 군의 선배님들을 모시고 조국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어주신 6.25 참전 유공자회 김혜령 회장님의 영예로운 취임식을 거행하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번영과 평화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대화, 대미 정책 및 국제 외교도 우리 선배님들이 목숨 바친 희생과 헌신 없이는 결코 있을 수 없었습니다. 팬과
말로만 싸우는 법을 배우고 입으로만 애국을 외치는 젊은 세대에게 몸과 마음을 다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던 선배님들이야말로 진정 호국 영웅이십니다. 우리 육군 동지회는 선배님들이 이루어놓으신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지키기 위해 유공자님들이 헌신과 희생이 영원히 존경받을 수 있도록 그 뜻을 따라 안보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혜룡 회장님이 취임을 축하드리며 우리 6.25 유공자님들의 건강을 가슴속 깊이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신 우리 김혜룡 회장님께 취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자그마한 펜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존경받는 우리 6.25 그리고 향군 어른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념품 증정식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좀 찍어주시죠. 이어서 이건 순서에 없습니다만 막간을 이어서 국기 증정식이 범미주 국기협회 회장 최영순 회장님께서 나와서 국기 증정식이 있습니다. 네. 지금 국기를 저희 회에 증정.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네. 오케이. 네, 고맙습니다. 에, 이어서 공로패 수용 수여가 있겠습니다. 우리 먼저 수상자로 세 명인데 김우영 전 수석부회장님과 이재학 육군부회장, 서상만 사무처장 이렇게 세 분입니다. 제가 나오시죠. 저 김우영 전 현재 고문이십니다. 연세가 많으신데 제가 그 공로패 네, 읽겠습니다. 공로패 수석부회장 김우용 귀하께서는 본회 수석부회장으로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회원 상호 간의 우위 증진, 화합 결속 및 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그간의 노고와 공로를 기념하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2018년 7월 12일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미 서부지회 회장 김혜룡. 네. 이제 가운데로 나오세요. 네, 더. 이어서 서상만 사무처장하고 같이 나오시죠. 공로패 육군 부회장 이재하, 공로패 사무처장 서상만 같이 나오시죠.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사무처장 서상만 이하 동문.
우리의 시체를 넘고 박조로 하고도 작동가가 자리까라 우리는 전진한다 이것으로 대한민국 유교 증조인공자회 총회 및 취임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눈보라 속에서 허기짐을 달래면서 싸우며 죽어간 파란 눈의 유행군 용사단. 아, 이름 없는 언덕에서, 이름 없는 물가에서, 이름 없는 산모퉁이에서 젊은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피 흘려 싸워 이긴 우리의 6.25 참전 용사가 있기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우리 한민족이 숨을 쉬고 있다. 모든 것이 제트미로 파괴된 폐허에서 두 주먹 불 끈지고 다시 일어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기에 오늘날 세계 10위권 내 국한한 조국이 있지 않은가. 아, 고마운 미군과 유엔군. Thank you, American veterans of Korean War. God bless America. 그리고 아, 장한 대한의 아들, 아, 장한 6.25 참전 용사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상징 태극기가 지금도 힘차게 휘날리고 있다. 우리는 굳게 지키리라. 대한 조국이여 영원하라.